그래서 2부 중독 정신건강 정책 토론회에서는 치료 재활을 통한 마약류 중독 회복 지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및 정책 토론회가 시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책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김성곤 교수님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중독 대표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임상으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진료, 후학 양성 위한 교육, 중독 연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뛰어난 연구 업적 인정받아서 지금 현재 국제 알코올 중독 생의학 연구학회 ISBRA의 이사장으로도 그리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하시면서 국내로 우리나라를 빛내고 계십니다. 또한 중독정신건강협의위원으로 중독정신건강정책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이런 어려운 자리도 맡아주신 김성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김성곤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독의 치료, 이게 약간 울리나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국내 마약류 중독 현황 및 치료 재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 이 두 가지 이 주제로 첫 번째는 치료에 대해서 조성남 원장님께서 3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성남 원장님, 뭐 이상규 교수님 패널 계신 분들 다 중독에는 유명하신 분이라서 따로 소개는 필요 없지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고려대를 나오시고 석사도 고려대 하시고 배제대학교 법무대학원 석박사를 또 다시 하셨습니다. 주요 이력으로는 법무부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치료병동장, 국립공주병원 의료부장, 국립부곡병원장, 을지대학교 강남 을지병원장 다 중요한 자리를 역임하시고 난 뒤 현재 국립법무병원 병원장 그리고 법정신의학연구소 소장을 맡아 계십니다.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30분간 좋은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에서 또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 30분 정도 해서 중독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후에 그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아마 이상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중독이란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치료라는 것도 뭐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그냥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질병이죠, 그죠? 여기 오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중독은 질병이다. 질병의 특징은 본인이 마음먹었다고 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게 병이고 일단 병이 생기면 마음먹었다고 병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효과적인 회복이 되는 거듯이 중독되고 싶어서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요. 한 번이 어때? 그러고 시작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고 또 한 번 중독이 되면 마음 먹었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법조계나 의료계에서도 특히 마약류 중독은 회복이 안 되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네가 마음만 먹으면 끊으면 되지? 왜 마음을 약하게 해서 못 끊냐? 그리고 비난을 하고 그 중독자들을 벌을 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병을 벌 준다고 질병이 회복되면 뭐 모든 사람이 다 끝났죠. 다 없어졌죠. 근데 치료를 해야지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벌을 주고서 치료를 안 해주니까 반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를 벌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독은 만성질환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독이라는 게 뭐 불치병입니까? 아니에요. 불치병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병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단약은 너무 쉽다.
단주도 그렇고 그까짓 거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안 하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마약은 끊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또 갈망이 생기고 재발이 되고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재발이 돼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다. 근데 재발하는 이유는 기억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뇌는 중요한 어떤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기억이 평생 유지가 되는 거다. 그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고요. 그 기억 때문에 자꾸 재발이 되는 게 중독이라는 질병이거든요. 그럼 그 기억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나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만성질환을 관리만 잘하면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중독자도 마찬가지다. 회복이 잘 되면은 그런 새로운 가치관과 건강한 생활 양식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뇌에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뇌에 보상 회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에서 누클레스 아쿤벤스라는 도파민 회로인데 여기에 도파민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어서 여기를 쾌감 중추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는 즐거움이나 쾌감이나 보람이나 행복감 같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보상회로거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상회로가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모든 뭐 어떠한 재미나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곳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중독이란 질병이다. 우리가 여기에 도파민을 과도하게 높이는 물질이나 행위가 있거든요. 그게 물질 중독, 행위 중독들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낄 때도 예를 들어서 도파민을 한 300개 느꼈던 사람인데 마약을 하니까 500개, 1000개가 확 쏟아져 나온 걸 한번 경험해봤다.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누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느낌을 한번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저장이 돼서 평생 유지가 되니까 생각날 때마다 갈망이 생기고 재발하는 거 아니겠니? 여기를 중독 중추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보상회로의 도파민을 높여줘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역설적으로 마약류를 남용하다 보면 오히려 뇌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필로폰을 한 사람들 뇌 사진을 찍어본 건데 빨간 곳이 파괴가 많은 곳인데 어디가 많이 파괴되나 한번 보십시오. 마약을 남용하다 보면은 해마가 많이 파괴돼서 예전에 안 그랬던 사람이 기억력이 점점 더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장애를 받습니다. 여기 림빅 시스템, 중뇌가 파괴돼요. 이 변연계라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오랫동안 남용하다 보면 이 감정 기능이 파괴되니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누구나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흥분하고 안 그랬던 사람이 오랫동안 약물을 남용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막 분노감에 싸우고 그러니까 일도 못하게 되고 어울리지도 못하게 되고. 왜? 거기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슬퍼지면 그냥 죽고 싶어져서 자살률이 20에서 30%가 되는 것도 이렇게 뇌가 파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예외가 없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여기에 리워드 패스웨이, 아까 얘기했던 보상회로 쾌감 중추가 망가지더란 말이죠. 중독은 우리 왜 마약류를 남용해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평생 기분 좋게 해주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안 했어요. 이럴 줄 누가 알았나?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파괴된다. 이거를 미리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암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초기에 시작이 돼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 나가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린 사람들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기검진 통해서 혹시라도 초기 암만 돼도 빨리 치료받으려고 난리를 치듯이 예방교육도 그렇고 치료도 마찬가지고 이 중독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미 많은 과학적인 근거나 많은 경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 암처럼. 그래야 중독의 무서움을 알고 한 번도 안 되는구나 해서 예방을 스스로 하고
조금만 초기만 돼도 치료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질 못하니까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스스로 중독인 걸 인정을 안 하고 농담삼아 옆에 있는 친구 중독이 맞는데 난 아니야. 부정과 합류. 그래서 치료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방교육이나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중독이 어떤 질환인지를 자세하게 한 번으로 시작한 거지 누구나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를 일반 국민들한테나 어떻게 이렇게 암처럼 알려야 예방 효과도 있고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저는 예를 사막의 예를 유튜브에 치면은요 암컷 수컷이 교미하는 장면이 있죠. 암컷 수컷이 교미하면서 암컷이 수컷을 머리부터 잡아먹잖아요. 그럼 수컷은 교미하는 재미 때문에 먹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 순간의 현혹, 즐거움이 현혹이 돼서 평생의 즐거움이 다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럼 이 파괴된 뇌가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최소한 1년에서 2년 걸린다. 일반인은 도파민이 이 정도 활성화돼야 되는데 필로폰 중독자가 한 달 동안 약을 끊어봤자 이만큼밖에 회복이 안 되더라. 14개월을 끊었더니 많이 좋아졌다.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완전히 끊어야 회복이 가능하다. 근데 모든 중독은요. 대개 재발되는 사람들은 1년 안에 거의 다 재발돼요. 87.5%가 1년 안에 다 재발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년만 약을 잘 끊을 수 있으면은 1년 이후에 재발할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또 1년 끊어가면 또 반으로 줄. 이렇게 해서 최소한 1년 동안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의료인이라든가 이 병원이라든가 재활센터라든가 상담센터나 회복자나 전문가들이 1년 동안은 집중적인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서 최소한 1년 동안만 집중적인 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회복이 잘 되고 그 후에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는 거는 기억 때문에 자꾸 재발이 되는 거다. 이거는 코카인 중독자를 대상으로 뇌 사진을 찍어본 겁니다.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 영화를 보는 사이에 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요 네이처 비디오라는 건 자연 풍경이 나오는 비디오를 볼 때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화면이 바뀌어서 코카인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반짝반짝 비친다. 왜? 기억이 발동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코카인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중독된 코카인과 관련된 자극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약을 했던 그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나면 어떠요? 그냥 기억이 나는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문제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건 쥐를 갖고 한 실험입니다만 관련된 자극이 들어오니까 기억이 나. 기억이 나자마자 약도 안, 이때 약을 준 거예요. 약도 안 줬는데 도파민이 증가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났을 뿐인데 도파민이 증가해 흥분이 되는데 이때 생각이 나는 건 뭐가 생각이 날까요? 하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500개, 1000개 즐겼던. 그러니까 요거를 찾고 싶은데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니까 안달이 나죠. 우리 환자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약 생각이 나면 미치겠어요. 자기들 말로는 뭐냐? 똥줄 탄다 그래. 요 500개, 1000개를 즐겨야 되는데 지금 요 100개밖에 안 올라가니까 막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 재발하려고.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치료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자극을 없애야죠. 자극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전화번호 바꿔도 연락이 온대.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SNS 찾아서 또 연락이 온대는 거야. 집으로 찾아오고 이사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걸 없애면 되는데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도 도파민이 안 올라가게 관리를 하면 돼요. 도파민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기대감 때문에. 마약 그러니까. 좋았던 생각이 나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도파민이 올라가니까 흥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약 생각이 났는데 마약 때문에 고통받았던 너무나 어려웠던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면 안 올라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약류를 남용한다는 건 지금까지 꿀물 먹는 건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쪽쪽 빨아먹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똥물을 먹고 있던 거였어. 만약에 마약 생각이 났는데 똥물 생각이 먼저 난다? 안 올라가요. 재발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있는 거고 남용을 하는 거지만 그거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는지를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내를 하고 같이 그걸 경험해 봤을 때 끔찍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예방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당뇨야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죠. 그러면 중독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제가 그래요. 우리 환자들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 나는 안 했고 당신은 했고 그 차이밖에 없다. 뭐 때문에 하고 안 했느냐? 나는 수많은 환자들 통해서 별별 얘기 다 들어서 누구보다도 호기심도 많고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지만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다. 왜? 무서워요. 뭐가? 중독될까 봐 무서운 것보다도 걸릴까 봐. 왜? 불법이니까. 만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일반인들은 안 해요.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불법이니까 당연히 안 해. 그런데 이 하는 사람들은 불법인지 알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꾸로 보는 거야. 만에 하나 걸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보면 만 번 중에 9,999번 안 걸리니까 99.9% 안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꾸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 거꾸로. 아무리 불법이라 그래도 좋은 거니까 몰래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뭐 교도소 갔다 오고 아무리 그래도 또 재발하는 사람은 왜 재발해요?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수 없이 걸렸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안 걸리고 하면 되지 또 하는 거야.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규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치료 방법이지.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못해요. 점점 남들 다 일할 때 혼자 자게 되고 남들 잘 때 혼자 깨있게 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1년, 2년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는 엉망이 돼버려요. 왜? 그건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강제로 한 거니까. 자유가 그립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교도소에서 1년, 2년 규칙적인 생활한 게 얼마나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알았다면은 나와서도 꾸준히 이어갈 텐데. 세 번째, 책임감이 부족하죠. 저도 하고 싶어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일에 대한 거, 이거 내가 잘못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책임감이 강하면은 자제력이 높아지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활해왔다면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그래. 지금까지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만 재발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맨날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몰래 해야 되니까, 불법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아무리 전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질 않아. 이번에 치료받으면서 너무나 느낀 게 많아서 진짜 끊고 싶어. 가족들한테 그래요. 야, 이번에 진짜 약 끊을 거야. 그랬더니 가족들이 웃기지 마. 그래. 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예전에는 끊을 생각이 없이 건성으로 안 한다 그랬지만 이제 진심인데 안 믿어줘. 이미 양치기 늑대소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대로 회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정직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지내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누구보다도 규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도록 치료하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약이나 하나 끊고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약을 끊은 상태에서 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회복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환자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마약인데 어떻게 끊어요? 자기도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거든. 마약인데 못 끊어요. 왜 못 끊어요? 그 사람은 끊은 사람을 보질 못했어. 교도소 가면 맨날 재발한 사람, 병원 가도 재발한 사람, 주변에 약물한 사람만 있으니까 회복자는 못 봤어. 그러니까 힘들구나.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 천만에요. 수많은 사람이 끊고 새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나타나.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한테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야 나도 끊었는데 네가 왜 못 끊어? 네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외국의 치료시설에는 1차 상담자의 80%가 엑스어비저입니다. 그 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이 나와서 일정한 과정을 밟아서 상담자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치료받은 병원이나 시설에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환자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니까 치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환자 눈빛만 봐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리고 환자들한테는 뭐가 돼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나 못 끊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때 이 회복된 사람을 잘 만들어서 치료자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치료 현장이나 재활 현장에 같이 일을 하면은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이 된다는 증언,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 이 중독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망가졌는지 생생한 경험을 얘기를 해주고 이랬을 때 예방 교육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약은 아주 쉬운데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근데 끊고 나서 즐거워야지 삶이. 그래야지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즐거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약을 끊은 상태에서 보람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어야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마지막에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정과 몇 범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모험을 가지고 가면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게 행복한 삶이다. 여기 as if가 있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가짜로 해라. 제가 이제 담배 끊은, 저는 마약은 못 해봤지만 담배 중독자입니다. 3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2004년 12월 말에 딱 끊고 지금까지 한 대도 안 폈어요. 성공적으로 금연 회복 중인 담배 중독자인데, 그러면 2004년 이전에는 안 끊었나요? 수백 번 끊었어요. 다 실패했지. 왜 실패했는가를 봤더니 그때는 참은 거예요. 왜? 금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제일 오래 참은 게 결국 5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참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도저히 못 참겠어. 한 대만 그랬는데 그게 또 10년이 가고. 그래서 그때 실패한 이유는 참은 것 때문에. 참는다는 건 뭐예요? 좋긴 한데 참아야지. 그걸 좋게 보니까 계속 갈망이 생기고 결국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담배 피는 사람이 부러웠죠. 야, 넌 좋겠다. 나는 담배도 못 피는데. 부러워하니까 지더라. 그러면 2004년 12월 말에 500원 올리자마자 또 끊은 건데 담배값이. 500원 오른 것 때문에 지금까지 끊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부곡병원에 제가 원장을 할 때 맨날 그 직원들하고 담배 피는 화단이 있는데 어저께까지 다시 담배 피다가 오늘 끊자 그러고 가서 담배 피는 직원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난 담배 피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더러운 담배를 왜 피냐 그랬어. 농담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야, 너 끊어봐. 얼마나 좋은데. 막 혈색도 좋아지고 막 뻥친 거죠. 농담한 거야. 하루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게 거짓말로 그냥 뻥친 거예요. 농담 한마디 한 건데 실제로 금단 증상 하나 없이 갈망 하나 없이 지금까지 깨끗이 끊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참은 게 아니라 안 하는 즐거움을 찾은 거예요. 안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끊어봐. 이렇게.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은 부러운 게 아니라요. 불쌍해 죽겠어.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끊게끔. 그래서 치료자로 나서는 거예요. 야, 너도 끊어봐. 나도 회복을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치료자 역할을 하게 되니까 나는 저절로 지켜지고 경험자들이 치료에 나서니까 효과는 배가 되고 이게 이제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똑같더라. 부상제를 전쟁에 보낼 수 없듯이 일단은 해독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독 치료만 끝나고 나면 이제 치료 다 됐어 그러고 안 받아. 해독 치료는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거든. 그러니까 준비만 하다 끝나니까 맨날 재발이죠. 그러면 치료를 받겠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전쟁에 내보낸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싸울 마음이 없는데 도망만 다니고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요령만 피우지. 그런 사람은 효과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전쟁에서 지금 난 죽는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을 때 훈련도 열심히 받고 하는 거지. 동기가 있어야 돼.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동기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거는 이 중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는지를 비교해봐서 피해가 엄청 심하면 피눈물을 흘려야 돼. 우리 환자가 그래요.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회복이 어렵다. 그거를 서로 안내해서 알아보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동기가 생기면 훈련도 열심히 받을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 받으니까. 그래도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 훈련을 하듯이 자기한테 위험한 사람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걸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따로 받아요.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쟁하고 똑같다. 마침 대통령도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제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치료하고 돌봐줄 시설이 없으니까 문제죠. 이거를 이번 지원 체제에서 좀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동기화라든가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독과 관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족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고 혼자 살아요. 그죠?
친구가 어디 있어요? 진짜 친구는 막을 할 때 말리는 사람들이야. 못하게. 나는 하고 싶으니까 연락을 안 해. 약물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주변에 약물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맨날 재발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요 거꾸로 생각해요. 교도관이 적이래. 마약 사범이 친구야. 그러니까 맨날 재발하는 거야. 마약 사범이 적이죠. 나를 재발시키니까. 교도관이나 치료진은 나를 도와주는, 회복할수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와 적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가족이나 치료자나 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회복자들, 진짜 회복한 사람들. 재발을 예방할 수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약이라 약을 어떻게끔 하게끔 하는 요만한 끈덕지만 건덕지만 있는 사람도 다 잘라야 돼.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요구하는 건 전화번호 바꿔야 돼. 당장 연락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약을 끊고 나서 이런 가족과 친구와 일할 수 있고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문제 다 도와주는 게 진짜 치료거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도와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생활 양식. NIDA에서도 제일 치료 효과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여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필요할 때 즉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밤중에 갈망이 생기고 있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문 열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 제발.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급할 때 연락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사람은 전화번호 알려줬다고 저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해요.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환자들이 먼저 알아서 위해 줍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연락이 됐을 때 중재가 되면은 예방이 가능하죠. 이래서 즉시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치료를 받느냐. 한 달 입원하는 것보다는요 일주일 입원하고 나머지 외래도 꾸준히 치료제랑 연결 갖는 거. 그럴 바에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10년을 연결하는 게 제일 더 효과가 있죠. 얼마나 여러분이 환자들하고 끈질긴 그런 라포를 형성해 연결을 하고 계속 도와줄 수 있고 연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치료인자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치료적 공동체에 대해서는 뭐 그 재발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독자를 잘 회복시켜가지고 중독의 문제는요. 한 사람이 중독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중독시킨다. 피라미드식으로. 근데 거꾸로 한 사람의 중독자를 잘 회복시키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피라미드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일본에는 37년 전에 회복자들이 자기가 회복한 경험을 가지고 중독자들이랑 같이 살면서 롤모델이 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재활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르크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군데 만들어졌다가 이게 지금은 90군데를 퍼져가지고 지금 2천 명 정도의 중독자 거기서 매달 매번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반은 법원에서 보냅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2012년에 서울에 다르크를 만들어서 그 회복자, 그게 부곡병원에서 3년 동안 입원했던 환자예요. 거기서 원광 디지털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자격증 따고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정신병원 전문요원 수련 받고 석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다르크를 개설을 해서 중독자랑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퍼져서 경기도에도 경기도 다르크 만들고 그 사람도 98년에 치료감호소에서 제가 치료하던 환자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70이 넘어서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다르크는 부곡병원에서 1년 동안 입원했던 정과 5범이고 인천다르크도 우리 최진부 선생님 왔지만 정과도 많고 했던 사람이 회복이 돼서 하고 제주도에도 이번에 정과 5범이 또 다르크를 만들었거든요. 전부 5범, 10범들입니다. 우리 신용원 목사님도 정과자고. 자, 이렇게 과거는 어떻게 됐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회복자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많이 지원해줘야 돼. 민간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도 안 하는 거. 아시다시피 근데 이번에 경기도 다르크가 학교 앞에 만든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철수했어요.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 망가진 거야. 부모님이 몰라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애들이 모를 줄 알아요? 애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부모가 더 모르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맞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고 애들이 됩니까? 오히려 거기 학교 앞에 있는 게 나아요. 왜? 회복자들이니까 누구보다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학생들한테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효과적인 자산을
거꾸로 낙인을 찍어서 멀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런 거를 한번 활성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LA도 지금 이제 2004년에 이화 모임, 제가 이제 치료 감염소 환자를 만들어서 두 번째 화요일마다 만난다 해서 이화 모임인데, 이게 공식화돼가지고 지금 전국에 10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몇 번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가졌다 또 만들고 해서 지금 10군데에서 공식적인 NA를 하고 있고, 또 NA 포럼도 이제 컨벤션도 일본하고 같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르크가 만들어지면서 다르크 포럼으로 해서 매년 가을에, 이번 11월 달에 또 그 저 뉴스 호스텔에서 남산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 3, 40명씩 다르크 멤버 회복자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병원도 필요하고 재활센터도 필요하고 NA 자조모임, 상담센터, 복지센터 얼마든지 많은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킹만 이루어지면은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인을 찍어서 그래. 중독자를 뭐라고 해요? 마약 사범, 범법자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해요. 제가 한마디 꼭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알아봐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칩니다. 제가 치료감호소에서 96년에 병동을 만들어서 70명의 마약 중독자를 모았어요. 다 병동에 흩어져 있는 걸.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다 전과자들인데. 못 모르고 입원한 사람이 못 모르고 저한테 대들면요, 다른 환자들이 막아줘. 이 새끼 어디다 우리 선생님한테 대들어 그러고. 환자들이 막아줘요. 우군이 돼, 우군.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다 우리 편이 되고, 일반 정신과 환자들은 다가가긴 쉬워도 일정 수준 다가가서 그 이상 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중독자들은 다가가기가 어렵지만 그 수준을 딱 넘어가면은 아까 우리 회복자분 마라톤 하듯이 러너스 하이를 느끼는 거야. 그 수까지 넘어가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요, 제 말은 들어요. 그래서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지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인내심만큼 그것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고 야 안 되겠어 포기하다 보니까 야 마약 환자들 무섭고 안 돼 이러고서 포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그것만 넘어가면요, 이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너무 손쉽고. 저는 30년 넘게 해온 이유가 사명감 때문에 해온 거 아닙니다. 돈 대서 해온 것도 아니고 재밌어서 한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많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때 회복 강사들을 양성을 하고, 우리 중독 여기 정신건강센터에서도 하고 또 우리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20년 끊은 사람이 30년 끊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을 끊었더라도 제대로 회복한 사람, 남들이 보기에 진짜 잘 지내고 모범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회복자로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건 이제 NA 모임을 하는 거고, 2004년에 여기 이제 일본의 NA 멤버들하고 한국 멤버들하고 같이 만든 거고요. 심포지엄도 매년 하고요. 컨벤션도 하고. 매년 해외 하와이에서 2005년에 할 때 회복자하고 우리 병동 수간호사랑 같이 참여해서 여기 또 가기도 했고요. 예, 한일 NA 컨벤션도 하고 지금 다르크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중독이 어떤 과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치료적 도움이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문제 다 돼 있어요. 제도도 돼 있고 활성화가 안 돼. 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법적에서도 그렇고 치료감으로 1년에 20명도 안 보내요. 저희는 한 1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1년에 20명도 안 보내.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 후에 1년에 한두 명도 안 보내. 이게 말이 됩니까? 치료보호하라고 막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법조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중독이 어떤 질환인지, 왜 치료가 필요한지를 같이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앞장서서 하다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특히 이제 정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알아서 대통령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성을 인지를 해야 스스로 노력하고 하듯이 이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약류 중독에 관심 가지고 진짜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돼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돼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중독자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열강 감사합니다. 슬라이드는 40장인데 8장 갔을 때 16분이 지나갔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역시 참 열강에 이 중독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좀 한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른들 정부나 참 잘 안 도와준다 하는 일 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조성남 원장님이 이쪽에 많이 계셔가지고 좋은 경험하고 또 이 이론적인 이런 백그라운드하고 또 정책적인 부분하고 아마 잘 어울려지게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준비됐나요? 됐어요? 이제 중독 전반에 대한 그리고 특히 치료에 대한 부분을 잘 요약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상규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를 어떻게 재활 치료 재활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또 요약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소개를 드리면 고려대학 나오셨네요. 두 분 다 고려의대를 나오셨네요. 고려대 나오신 분들이 중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림대에서 또 박사를 하셨고요. 주요 이력으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부학장, 한국중독즉시학회 이사장, 현재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중독정신학회 치료체계 특임이사,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중독포럼 공동대표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중독에 관련돼서 최근에는 엄청난 연구비를 또 받아내셔서 연구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이상규입니다. 엄청 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 보시면 그냥 계속 중독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중독센터에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많이 있어서 오늘 아주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약류 중독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체계나 또는 치료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이런 연구를 재작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여러 연구원들이나 우리 조성남 원장님이나 권도원 선생님 뭐 여러분들이 같이 논의해서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해서 그래서 정말 많이 정말 머리가 쥐나게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20분 내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짧게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만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지금 중독 문제 관련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는 정말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약도 또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봐봐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마약,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크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잖아요. 적이 얼마나 있는지, 적군이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뭐 어떻게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약 문제에 대한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문제 크기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중독 마약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치료했던 또 관리했던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 얘기들을 두 번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당연히 필요성은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 중독 실태 우리 뭐 이국 교수님도 조사하시고 또 이전에도 몇 분 조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전국 단위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는 우리나라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고작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슬라이드가 대부분 다 마약 사범이 뭐 올해 18,000명이야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야 20대가 몇 명이 들었어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마약 사범이라는 거는 경찰이 잡으면 많이 잡으면 많아지잖아요. 사실은 물론 전반적인 트렌드는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제 저한테 온 마약 환자는요 잡혔어요. 잡혔는데 경찰하고 딜해가지고
다섯 명 불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걔는 일당 그러니까 다섯 명을 불고 자기는 나왔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불었으면 다섯 명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 사범에서는 그게 빠지는 거거든요. 여하튼 객관적이진 않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하게 그 마약 백서를 통해서 매년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수 변화 추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군데서 마약 실태 조사 연구를 이제 하긴 했었거든요.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약 중독의 진단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율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한 것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수역학 기반의 마약류 조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뭐 보통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마약 사범이 적발되고 있고 문제는 이제 30대 이하가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30대 이하가 2018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거의 더블로 증가했으니까 뭐 아마 병원에서도 저한테 오는 환자분이 마약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대, 30대가 꽤 되거든요. 저한테까지만 해도 올 정도니까 뭐 참사랑이나 다른 병원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큰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의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많은 그 신문상에서 보면 청소년층, 청년층에 특히나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이후에 마약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 뭐 집에서 혼자 또는 뭐 같이 어울려서 최근에 또 이제 마약 파티를 통해서 우리 술 파티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쭉 마약을 같이 하고 그 마약 파티가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그 비약급적으로 청년층에서의 마약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보고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분들이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나 뭐 어떤 지역인지 뭐 들어오실 때 어떤 여러 가지 약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저희 강원도에서 그 카트 같은 거를 갖고 들어와서 태국 분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밤에 이제 같이 하다가 적발돼서 큰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트렌드들이 최근에 와서는 증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 중에 하나겠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마약류 적발량도 증가할 뿐더러 외국인 마약 사범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게 뭐 외국인들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외국인들 제가 혐오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그런 어떤 증가 추세가 있는 거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실태 조사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KBS에서 KBS 탐사 기획으로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천 명 단위의 그 전화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뭐 꼭 그 불법 마약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이런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향정도 있고 뭐 오피오이드 진통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2% 정도가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사용하는 보고는 낮지만 주변에서 들은 건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아주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다 5번이나 10번 이상 사용된 분이 많다고 얘기되고 있고요. 뭐 사실 병원에서 뭐 또는 뭐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의사가 처방했지만 그 처방이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구입 루트가 병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상자를 추계를 대충 해보면 일단은 이제 그 마약류 범죄라는 게 대부분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게 많으니까요. 대부분 저희가 암수위라고 해서 마약 사범이 몇 명이면 아마도 추정컨대 전체 마약 중독자, 마약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하고 저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수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10배를 하거나 30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에는 한 30배 정도가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박성수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2만 명, 18,000 명을 잡힌다 그러면 한 58만에서 한 60만 정도가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한림의학 보고서에 발표된 거에 보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해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 처방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과에서 처방된 사람들의 문제가 돼서 저한테 온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뭐 옥시콘틴이라든가 이런 오피오이드성 진통제를 어떤 일정 규정에 의해서 더 많이 사용된 사람들을 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조사한 거에 보면 약 한 25만 명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남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2017년도인가 조사를 했던 자료 중에 하나는 전체 마약류 또는 의료용 오용까지 포함해서 한 2.6% 정도, 불법 사용은 한 1% 정도라고 유병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불법 마약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명, 마약류 의약품인 경우에는 한 60만 명, 그래서 90만 명에서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추정컨대 아주 러프하긴 합니다만 불법 마약 사용자는 한 45만 명, 그다음에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자가 한 25만 명 합하면 우리나라가 한 70만 명 정도가 마약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 보통 150에서 200만으로 보니까요. 그것보다는 적지만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경향들의 마약 실태 조사, 이건 마약류 사범들 조사를 해보면 여성 비율이 4배 정도 증가했고 20, 30대 증가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도 보면 대학원졸, 대졸, 학력하고 별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더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특징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설문조사라는 거는 한계가 많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감출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연구들 또 하냐면요. 이건 외국에서도 한 건데요. 우리가 그 이 하수구에 있는 물들을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마약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걸 이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조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게 다 사람이 써서 나온 거냐. 뭐 그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동물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딴 걸 쓸 수도 있죠. 여하튼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020년도와 작년 조사한 자료들 보면 필로폰을 전국 단위로 조사했을 때 필로폰이 대부분 다 검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엑스타시도 대부분 검출되고요. 코케인은 뭐 이제 많이 검출되진 않지만 그래도 4개 정도 검출됐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마약류 기반 조사 결과만 비교해 보면 호주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고 유럽 전체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 단위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인천이 제일 높아요. 인천. 참사랑병원이 있었다 막 그런가? 인천이 제일 높고 대도시가 많죠, 당연히. 강원 지역도 낮진 않고. 그래서 보시면 코카인 검출, 코카인은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정신과에서 하면서 코카인 환자는 한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안 봤거든요. 그런데 코카인이 있긴 있어요. 물론 이게 꼭 사람이 먹었느냐, 뭐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서울 지역에 코카인이 검출이 됐고요. 대구 지역과 전북 지역에 검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 조사할 때 비가 왔느냐 여러 가지 이제 자료 데이터의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레코멘드하는 거는 일단 문제 크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반 저울 시스템은 이렇게 추정일 뿐이니까 이런 조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런 체계적이 마련된 상황에서 이런 하수역학조사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거기에 백업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전반적인 마약 상태 실태가 어떻고 또 우리가 어떤 개입을 했더니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개입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는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문제 크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이제 한국 사우스 코리아가 한 0.74니까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쪽 지역에서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면 대마의 성인 사용이 한 8% 정도 되고 있고 평생 동안은 거의 한 30% 정도가 대마를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이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코케인 같은 경우도 1.3%나 되니까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MDMA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암페타민이 제일 많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평생 유병률이 4%나 정도로 높고 헤로인 중독자들도 생각보다 높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는 이런 문제의 크기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제 외국 사례를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 우리가 이제 예방 교육만 하더라도 한국은 거의 안 하. 아까 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안 하잖아요. 요즘에 와서 이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저한테 와서 이 마약 문제 가지고 상담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강의 좀 해달라고 하는 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런 그 아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마약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 단위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방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니까 말씀 좀 잠깐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물 법원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마다 이렇게 중간 처우 시설부터 이렇게 그 지역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또 중독관리센터 선생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여기 치료 예산이 142억 달러. 1년에 15조를 치료 예산을 쓴다는 돈이 눈에 딱 들어오시긴 하겠지만 꼭 돈만이 아니고 딴 것도 좀 보시면 이런 법원 문제, 그러니까 약물 법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물론 뭐 미국이 우리보다 마약 문제가 더 작으냐 그건 당연히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약물 법정에 대한 근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약 그 약물 법원이나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그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거의 10배 정도 치료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잘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레벨 오브 케어를 할 수 있는 또 지역사회에서 아주 상담부터 어세스 리퍼럴까지 하는 이런 큰 우리가 중독 우리 그 지역에서 하는 중독관리 통합체나 중독문제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당연히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고 호주 같은 경우는 마약 문제가 크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독에 대한 약물관리 센터나 연구센터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그 중독자들을 이후에 재활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이 마약류 관련 컨트롤 타워가 잘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매번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탑다운부터 그다음에 버텀업의 이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런 마약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의 다르크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다르크 또는 그 외에 다른 NA라도 적극적으로 개입,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약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면 한국 치료 시스템은 어떤가? 뭐, 그래도 이제, 재작년에 우리가 복지부에서 우리가 이런 그 마약류 치료 재활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제출을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입뿐만이 아니라 중독 재활 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중독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의 문제까지도 이제 하나씩 중독 문제를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통하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말씀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마 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치료 보호비 지원 전체가 한 2억 이거보다는 올 늘었습니다. 당연히 한 2억이네요. 아까가 2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마약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시스템 그 마약 사범부터 지역의 마약 사범에 대한 이런 그런 프로세스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시면 거의 없어요. 그 지원 의뢰를 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최근 치료 보호 실적도 보면 자의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검찰이나 기타 의뢰는 거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더니 그나마 그 마태 본부에서 이런 교육 이수, 그러니까 이런 치료 수강 명령하는, 그러니까 치료 수강, 그러니까 수강,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교육시키는 것들이 그래도 한 1,000명 정도이지만 그 외 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받는 분들은 마약 사범자에서 한 1.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뭐 전과 5범, 6범 하지만 이분들 다 전과 3, 4범이잖아요. 계속 재벌하고 재범인이 거의 40%에서 50%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고요. 뭐 이거 치료 보호 실적이 이렇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한 거는
정말 우리 이 인프라가 어떤가. 그래서 그때 정신과 전문의 30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하라네요. 그 정신과 전문의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마음문제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치료, 외래치료가 중요한데 외래치료를 어떻게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대부분 다 참여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 80%는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한다면 나는 못하겠다, 힘들다. 여러 가지 마약 환자 보는 것도 외래 베이스에서 너무 힘들 뿐더러 그분들 보는 그런 시간 동안에 다른 환자분들도 볼 수 없고 또 병원의 경영 수지 타산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런 마약 치료 보호에 대한 진료 습관을 조금 더 개선해 줘야 되고 의사를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리포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그때는 해볼 수도 있겠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왜 더 필요한지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냥 정리만 좀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이건 이제 뇌질환이니까 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받아야 되고, 또 그 중독 중에서도 이 마약이라는 게 그 관리와 치료와 서비스가 용이치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환자분들한테 맞는 어떤 맞춤형 치료가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다른 문제처럼 이런 그냥 우리 의료 서비스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코옥이 필요하겠죠. 형사기관의 감시 감독이 같이 있어야 하고 보호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약은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형, 시형, 에이즈. 인도에 있는 그 마약 센터는요, 그 옆에 바로 에이즈 센터가 같이 있거든요. 마약 환자들이 에이즈도 많이 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형 감염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겸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을 포함돼야 된다. 이것을 저희 그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이런 전문가분들, 뭐 우리 조상원도 계시지만 뭐 권도원 선생님이나 저희가 한 10분 정도 모여서 뭐 우리 한국에서야 이런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더 필요해야 될까에 대한 FGI 델파이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모두 말씀하시는 건 중독 치료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명이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건강보험 및 비급여 지원 제도도 우리가 또 따로 마련돼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르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이런 지역 인프라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황에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인프라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나온 얘기들이 이제 치료 체계가 재편돼야 되고, 지역 외래기관이 활성화되려면 그 외래기관을 또 받쳐주는 마약 전문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마약 환자들이 금단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정말로 외래 베이스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급으로 또는 어떤 그런 내과적인 또는 이런 의료적인 어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마약 환자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사법부에서도 거기 서포트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의 양성, 아까도 말한 그 엑스 어뷰저들, 엑스 에딕트들의 활성화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치료 개입 방법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디지털 치료를 이용한 이런 마약류 관리 이런 서비스도 지금 외국도 그렇고 많이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점들도 빨리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끝나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의 반복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들이 좀 정리된 부분들인데요. 뭐 정말 문제를 얼마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야,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정말 이 정도는 분명히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 또 지금 있는 자료만이라도 선생님들 좀 잘 이해하시고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이거는 이렇게 큰데 이렇게 돼서는 향후 더 커질 게 뻔하잖아요. 너무 명확관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과
여러분이나 저같이 지역에서 또 우리가 올라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체계적인 어떤 이런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버텀업의 이런 시스템들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그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우리 그 또 다른 일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마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성과 또는 시급성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힘들지만 원장님 아까 뭐 재밌다고 하시는데 사실 나 중독센터하고 알코올 환자 보면서 그렇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30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저도 뭐 내 마음에 뭐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센터 선생님들 많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젠다에 정해진 대로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패널 토론의 주제는 치료 재활을 통한 마약류 중독 회복 지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지정 토론자가 세 분이세요. 이해국 교수님, 이계성 협회장님, 신용은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원래 김성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앞에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감기관하고 겹쳐셔가지고 대신에 우리 강현진 사무관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패널 토론에 나와주신 네 분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분씩 한 10분 정도 주제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해진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실 분은 우리 예국 교수님입니다. 다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카대 졸업하시고 카대 박사까지 하셨고요.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교수로 계시고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현 이사장님이시죠. 중독포럼 상임이사, 음주폐예방위원회 부위원장, WHO 음주폐예방전략기구 한국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 1번으로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법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10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네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알코올로 죽어가는 알코올 중독자 살리자 뭐 이런 주제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알코올 관련 사망률이 그 2020년에 늘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발표한 게 이제 22년도에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다시 늘었어요. 근데 보니까 입원율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치료 접근성이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분명히 결국은 이제 치료가 어려워지고 입원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서 뭐 저희 뭐 센터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위 그 임대주택에서 거의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는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돌아가시고 있는 현상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마약이 또 엄청나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미 많이 늘고 있었는데 검찰이 열심히 이제 적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늘어났습니다. 뭐 15,000명, 20,000명 사이는 바짝 검거하면 뭐 4,5,000명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이미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약 얘기를 주로 했는데 안타까운 게 또 보건복지부 국감 끝났죠. 끝났습니다. 국감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과장님. 어찌됐건. 근데 복지부 마약 예산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식약처 마약 예산 344억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그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정부는 우리나라만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이 복지부가 저 제가 볼 땐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복지부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중립적으로 복지부가 해야 할 일 이건 해야지 않을 일 이건 아주 중립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문체부라든지 식약처 이런 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엄청나게 이해관계에 근거해서 지킵니다. 그렇죠? 마약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마약 관리를 이제 전에는 관리의 시기에는 사실은 식약처가 해도 돼요. 그리고 치료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한 줄 있고 그나마 그거를 2008년도인가 복지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마약 중독을 치료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마약 중독이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으로 저희가 보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보편적으로 아, 마약 중독은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소위 일반 공중 퍼블릭의 생각은 일반 대중의 생각은 야, 마약 중독을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에 근거해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 치료 보호 이거 치료 재활 복지부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전문가인 것 같고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정부나 국회나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그냥 관리 좀 세게 하면 돼. 그래서 식약처 예산을 177억인가에서 344억으로 두 배 정도 올해 내년에 올린 거를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일부가 일탈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약물에서 이제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으로 바뀌었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제가 볼 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조사를 봐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 2009년 마약류 실태 조사하고 2021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여자가 뭐 3배 늘고 10대 20대 2배 늘고 뭐 대학원 졸업자 고소득자 엄청나게 완전히 다양하게 늘어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감기 걸리듯이 고혈압 걸리듯이 그냥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환경적 리스크에 누구든 그냥 그 리스크가 누적이 되면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중보건학적 접근을 해야 되는 질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어찌됐건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고 그 접근, 공중보건학적 접근을 선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업무적으로는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하냐. 그 마약 관리에 관한 법이 올해 개정된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인력 양성, 재활 이런 용어들이 식약처에서 하는 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인력 양성 우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 아니에요. 식약처에서 앞으로 양성할 겁니다. 법대로 이해하면 그죠?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법대로 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저희 또 복지부를 짝사랑하잖아요. 저희는 이거 왠지 복지부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복지부를 도와서 복지부가 이 일을 하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요. 그렇게 별로 받는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법을. 그죠? 근데 저 법은 또 우리가 아픈 상처가 좀 있잖아요. 그죠? 우리라고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 그쵸? 그때 차라리 마약을 빼자라고 하지 말고, 네. 게임 중독 빼겠습니다. 라고 했었으면 지금쯤 좀 달라졌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지난 그 국회 토론회에서 법을 제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모아서 실제로 법의 초안을 만들고 있고 어차피 이제 알코올하고 마약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도박이든 뭐든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대중의 인식이 그만큼 커지게 되면은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법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필요 없고 돈입니다. 돈. 그럼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제가 볼 땐 알코올은 주세밖에 없어요. 그죠? 주세라는 게 결국은 이제 판매량에 따라서 일정 비율 들어가는 거고, 그럼 주세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기금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약은 그럼 어디서 돈을 땡길 수 있냐? 과태료입니다. 벌금 내고 과태료 내거든요. 의사도 내고 의료기관도 내고 마약 사범들도 다 벌금 내고 과태료 내거든요. 엄청나요, 이 돈이. 여기에서 0. 몇 프로 정도만 기금화를 해도, 그래서 저는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면 1년에 충분하거든요. 사가미에서 도박 중독 때문에 걷는 돈이 적게는 뭐 150억, 200억, 많게는 400억, 500억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국가의 책무,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서 국가에서 잘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기관, 상담기관, 재활기관에서 마약 중독을 잘 치료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을 해야 되고, 국가위원회 당연히 뭐 들어갈 것이고요. 중독센터 들어가겠죠. 근데 중독센터가 들어갈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거는 중앙센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앙센터를 국립센터에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하는 일도 많으시고 해서, 뭐 자살 쪽에 재단을 만들었듯이 뭐 공공기관 내지는 공공재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센터나 의료기관 연구도 하고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중앙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서, 뭐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이거 뭐 이왕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인력 양성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안이 나오고 국회에 전달을 함과 동시에 여러 그 당사자분들을 포함해서 직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함께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한번 은밀하고 조용하지만 파워풀하게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정말 은밀하고 조용하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계성 협회장님입니다. 치료재활 체계 확립을 위한 키워드인데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국립서울병원 중독센터 기술서기관, 서울시 중독연구회 회장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중독관리센터 협회장,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치료재활센터장,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사법치료특임 이사로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한 10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약류 치료 재활 체계를 확립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키워드를 한 6개 정도 뽑아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20년 넘게 중독 영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마음이, 없어진 마음인데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뭘 기대하지 않아요.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게 그동안의 마음이었고, 옆에 계신 신용원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중독자하고 치료자하고 똑같은 게 말을 듣지 않아요. 예.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 영역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아마 그 독립적으로 일을 해왔던 게 20년을 버텨왔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좀 임상이나 이게 치료재활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요즘은 이제 마약 중독은 전염병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주위에 마약을 했던 친구가 있었을 때 본인이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는 분하고 대상자분하고 저희하고 유일한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들불처럼 많이 번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지느냐 생각해보면 조기유학 열풍이 불었던 과거의 상황들, 뭐 그다음에 워킹 할리데이,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서 마약 사용자들을 경험하고 만나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불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독 치료하면서 느끼는 건, 무서운 건 만성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만성화를 막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재발률도 높고 재수감률도 높고 사법체계에 있는 판사나 검사들은 치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만성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알코올 중독이나 비교해보면 마약 환자분들이나 도박 환자분들은 굉장히 젊어서 만성화가 덜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만성화를 막을 수 있는 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낙인과 차별을 어떻게 하면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까 뭐 전과자, 범죄자, 범법자, 약쟁이, 뭐 사실 마약 사용자에 대한 뭐 중독자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환자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치료 재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검거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과 낙인은 병의 만성화를 촉진시키고 치료 재활로 이끄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치료 재활 시스템 체계를 우리 사회에 구축하는데 절대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 예방 치료 재활 회복자의 사회복귀에 힘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과 인력에도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안에서 철저히 차별받고 왕따, 은따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회장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과 분절인데요. 중독자분들 보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근에 중3짜리가 입원, 저희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자해하다가 담배 피다가 술 마시다가 도박하다가 마약하고 10대, 20대 갈수록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가 없고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치료재활 체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분절화되어 있죠. 도박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마약은 식약청에서 하고 알코올과 담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게임은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이렇게 치료재활 체계가 나누어져 있고 주간부서가 가버넌스가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치료재활 체계도 분절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통합된 회복자 한 그러니까 대상자 한 사람을 위한 종합적인 전인적인 치료재활 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박하고 약물 한 사람들은 도박 중독 관리 센터로 가야 돼요. 뭐 식약청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유일하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럴 마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버넌스를 통한 컨트롤타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부 들어서 제일 유명한 말이 각자 도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각자 도생하고 지원 참사랑병원이 망하네 뭐 문 닫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불다 옛날에 게임 광풍이 불다가 그냥 뭐 있던 일 없던 일 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안 듣고 조금 독립적이다 보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끼리 열심히 협력하고 연대하고 나는 신용 목사님 만나면서 작년에 처음 뵀어요. 20년 넘게 하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 난 되게 신기했던 게 저렇게 독립적으로 본인만의 체계를 열심히 구축해 오셨던 분이 계시구나. 돈은 어디서 났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여태까지 도움 없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독센터도 돈 없이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예. 요즘 우리 광희석 원장님 계시지만 여기 서울 국립 정신건강연구원도 정신과 의사가 점점 많이 줄어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곧 닥치실 것 같다는 저도 위기감이 좀 느끼거든요. 지금 여기
중독 재활센터도 없어져 버린 상황이고 그걸 다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이 중독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치료 재활뿐만 아니라 주거, 직업 재활,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난 몰랐는데 마약 치료 전문 인력은 식약청에서 하기로 했어요?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중독센터가 앞으로 중독 대상자분들과 함께 만나고 어울리고 함께 구를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돈 없어도 돼요. 사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돈 안 줘도 되니까 사람만 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전문가들을 보면 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을 잘 승화시킵니다. 세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우리 신용은 목사님이십니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로 계시고요. 사단법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법무부 교정위원이시고 인천참사릉병원 원목이십니다. 사실은 예성쌤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 기억으로 여기가 중독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우리나라에 김경빈 선생님이 계셨던 자리로 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재활치료를 미국에 가서 보고 오신 분이고 한국에서 이분을 빼면은 중독의 역사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미국에 재활과 리서치를 가장 먼저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 오래됐죠. 뵙고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진짜 혼자서 고생하신 분입니다. 당사자 중심 경험 기반 마약 중독 회복 지원에 대해서 한 10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랑 오늘 동행한 저희 가족들하고 여기 앞에 오늘 상 받으신 다루코 회복자분들 잠깐 일어나시죠. 그럼 박수 쳐주세요. 김성곤 교수님 뵌 지가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앞에 앉아 계신 주성남 원장님하고도 그 한 20년 전에 처음 알게 돼서 굉장히 그 친밀하게 잘 저하고 지냈는데 제가 이 사회성 떨어지는 발언들을 이런 자리에 오면 그 많이 하다 보니까 조 원장님한테 내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제가 왜 여러분 그 저 회복자들에게 이런 애켜서 인사를 시켰을까요? 정책 토론에도 다 좋지만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우선 먼저 인식의 전환을 하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사회성 떨어지는 발언들을 그동안 많이 했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빚도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사회성 떨어지는 거친 발언들을 그 가면 하니까 공무원들이 싫어합니다 저를. 예, 그리고 그 뭐 기관에 이제 또 그렇고 국회 그 조 당시에는 뭐 이제 조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이 일을 그 처음으로 이렇게 또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저분과 같이 이제 이 정책 토론에 이제 국회에서도 패널로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뭔가 갔다 오면 그 구색을 갖추려고 앉아있다 온 것 같은 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빈 소개할 때 제가 토론자인데 사회자가 앉아있는데 저를 빼더라고요. 이런 인식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회복자여서 그랬나요? 이거 우리가 이 정책 토론회 왜 하는 거죠? 회복자 중심의 정책 토론회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박수를 받은 저분들 중심의 그런 그 인식들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게 이런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또 끝날 겁니다. 그래도 오늘 와서 다행스러웠던 건 이해국 그 이사장님께서 중독자의 목소리를 이 앞으로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토양의 이 인식의 전환이 그 소위 여기에 와 계신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독자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의 토양이 우선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회복자 중심 뭐 교육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그런 회복자들이 어떤 스텝의 역할을 외국 사례처럼 하겠다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라이센스 있는 분들이 이분들과의 관계를 같이 협력자로서 수평적인 기능의 그런 인식을 갖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 아래라는 수직적 기능을 인해 그 대상으로 본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또 그 정책 토론회에 어찌됐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는 아까 이제 뭐 조원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옆에 이제 이계성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고 회복한 지는 이제 97년도부터고요. 소망을 나눈 사람들은 치료 공동체를 우리나라 최초로 2001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치료에 관해서 그 이렇게 관심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언론 노출이나 이런 것 통해서 다르고요. 제가 조성나 원장님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 새삼 또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다르크 저하고 2006년도에 같이 가서 돌아봤거든요. 근데 조 원장님이 한테 내가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이 다르크가 활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일본이나 그 미국과 우리는 이 지금 그 치료 재활의 토양이 다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다르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치료적 개념으로 그 토양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크가 일본에 90개인가 뭐 아까 원장님 그러시던데 저도 가서 봤거든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오히려 그 다르크 설립자라는 곤도가 2001년도에 한국에 저를 처음 찾아왔었거든요. 저희 떡공장을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갔어요. 근데 누구도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제가 그 신앙인이고 목회자고 또 어떤 그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별로 관심들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NAU?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영적
각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 지금 하고 있는 NA는 심리학에도 가까운 프로그램인지 그게 영적 각성과 무슨 상관이 있죠? 97년도에 성북구청에서 NA 처음 시작하다가 한국적 모임을 만들겠다고 해서 자조임 모임으로 시작됐고 공동체를 그 설립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처음에 이 토양과 인식의 여러분 전문가 집단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제가 뭐 기관에 그 예산 국가 예산 다 갖다 쓰니까 인식들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전개하라고 제가 그 15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해골바가지 그림 그려놓고 그 마약은 파멸이다 뭐 이런 시대착오적인 포스터나 그려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슈퍼비전 하나 없어요. 국가 예산 다 갖다 쓰면서. 제가 그래서 그 조 원장님의 이 그 역량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를 실감하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옆에 계신 이계성 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사랑병원에 원목으로 갔던 건 아, 조 원장님 같은 백그라운드가 나한테도 있어야 되겠구나. 아주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이제 농처럼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정신과 영역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재사회화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정신의학에서 말할 수 있는 한계는 단약이 결국은 회복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고 우리나라의 지금 마약 퇴치본부 이런 기관에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 그 단약 동기 강화 프로그램인지 회복 동기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복에서요. 직업자활이 빠지면 회복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그 떡공장을 계속해서 네 번을 망했습니다. 20년 동안. 순대공장 망했습니다. 신발 장사 망했고요. 근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회복의 규결은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재사회화를 지금 과연 이 나라가 처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정책 기조에 우리가 치료 재활을 말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이거 정말 아까 이제 그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우가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처벌 강화해서 수요를 억제한다. 그러면서 치료 재활을 얘기하는 이 논리적 모순을 부끄럽지도 않게 이 우리나라의 그 정책 기조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무국장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다르크나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저희 이제 공동체는 최근 들어서 참사랑을 통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돌아오고요. 오늘 데리고 온 놈 중에 전과 13범짜리 저기 앉아 있는데 직업이 없습니다, 쟤들이. 전과 3범까지는 이게 그 자신의 문제인 기호로 시작됐다가 3범 이상 되면 이게 수단의 문제로 바뀝니다. 마약을 팝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려면 밀반입자나 이 공급하는 판매자만 처벌을 강화하고 투약자는 비범죄화 쪽으로 정책을 자꾸만 그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16살짜리 그 마약한 아이 얘기했죠. 제가 수양딸 삼아서 저한테 아버지라고 합니다. 재판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했던 말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 나이에 마약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16살짜리 아이가 학원가에서 마약이 이렇게 막 지금 만연하고 있다라는 거에만 언론이 난리를 떠는데 그 토양적 부분에서 연령이 자꾸 떨어지는 건 인터넷의 그 어떤 수요 공급에 그런 시스템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그
이 그 아이들이 연령대가 낮아지게 하는 건 언론의 책임입니다. 히로뽕 쭉 싸가지고요. 주사기 쭉 짜가지고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분들이 말하는 갈망이라는 것을 그냥 보면, 아까 조 원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갈망이요. 정신과 약에서 그것을 강제하는 약을 먹이니까 갈망이 멈춰지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말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이 그 지역사회에서 뭐 다르크가 됐던 그 소망을 나눈 사람들이 했던 이런 데를 자꾸만 찾아서 이분들한테 그 어떤 그 지원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아주셔야 됩니다. 마약은요,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 얘기하는데 NA가 그 옥스퍼드 그룹에서 성서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그런 치료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위대한 힘, 뭐 일본이나 여기에서 이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범신론자들이 그 위대한 힘을 이상하게 둔갑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영적 존재인 인간의 그 내면을 전인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믿는 그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원 가서도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마약은 끊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되면 약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론가들이 이게 그 아까 이제 뭐 몇몇 분들이 이게 멈춰져 있다라고, 당연히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성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약은 끊어지는 거지 끊는 게 아니다, 멈추는 게 아니다. 제가 마약 안 한 지 지금 25년 됐고 우리 저 사업단장으로 저 뒤에 와 있는데 조 원장님도 이제 잘 아는데 초창기 멤버인데 지금 23년 됐습니다. 관리 안 해도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있는 분들 최하 그 스텝 역할을 하는 분들은 최하 10년 이상씩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뭐 자꾸 아까 저 그 교수님이 이 저 마이크 잡으면 말 길어진다고 그래갖고 지금 몇 분이 갔는지도 잘 모르는데 맞춰야 되죠? 많이 지났습니다. 예, 많이 지났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목소리도 큰데 엊그저께 여기 와갖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일을 22년 동안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면서 중독자들이 17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데 새끼들이. 저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그냥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엊그제도 와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신 분들에게 조금 외람되고 죄송한데요. 중독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적인 이 중독의 문제에서도 특히나 이 마약 중독자들은요, 한 번쯤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을 생각했거나 저 녀석들 머리 끄덕거리는 거 보면 그런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17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이 회복자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첫 회복자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치료자활 공동체를 하고 있는 또 이끌고 있는 리더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히 아까 제가 나는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자들의 대형이고 아버지 같은 대부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인사에 그런 말로 이 가늠했던 것처럼 중독자들의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아픔과 울분을 제가 이런 데 가면, 이런 정책 토론회 이런 데 오면 사회성 떨어지는 이런 발언들 하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답답한 거를 승화시키는 분도 있고 직접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아마 사회성 떨어지는 거친 발언 때문에 오래간만에 여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께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뭐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독에서 얘기하는 게 N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기준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이야기할 때 소주 한 병, 두 병 먹는 거는 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사회가 받아들이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 경계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마약에 대한 부분도 법률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 치료의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NORM이라는 거죠. NORM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신 것 같고요. 그거 하나는 제가 이 시점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그 강현진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외람되지만은 책임감 있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중독 업무 맡고 있는 강현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앞서서 이해국 교수님께서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국감이 끝나진 않았고 지금 중간에서 정리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제가 카톡 이게 문자 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시 사항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 지금 아니 이해를 하십시오. 좀 예. 한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본부 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저도 작년에도 국감 이후에 마약 대책 세운다고 좀 그냥 갑자기 여기 떨어져서 뭔지도 모르고 떨어져서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지 알고 와서 조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와서 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작년 대비 좀 참석자 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보통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알코올 중독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정책 토론회 자체가 마약류 중독이라서 혹시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염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리 지켜서 계속 관심 있게 들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 의견은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해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정책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들어왔고 저희도 필요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있고 말씀 주신 부분에서도 워낙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족 하나로 통합되는 것도 어렵고 그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그래야지 이계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라든지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영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말씀을 사실 안 하셨는데 제가 여기 옆에서 쪽지 적으신 거를 봤을 때 조금 저는 감명 깊게 생각한 거는 중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자 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의 문구가 있었는데 사실 정책을 집행을 하고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성과 지표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오늘 행사도 되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독센터가 알코올 중독 중심이고 알코올 중독 회복자를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마약류 중독도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의료진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마약류 중독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너무 현재까지 없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도 조금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지금 그 부분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좀 맞춰진다면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류 중독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해서 회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마약 중독도 조금 정책을 지금 현재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건 일반 다른 질환하고 비슷하게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다 나누지 않습니까? 예방하고 사전평가하고 그 다음에 치료 빨리하고 그 다음 재발하고. 근데 다른 질환과 다르게 사전평가가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중앙센터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근데 과거부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계성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부처에 들어가 있는 예산 다 합쳐서 다 합쳐가지고 국무총리 밑에 사감위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중독관리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래서 게임이나 뭐나 예산이 그쪽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부 중독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부처 간 이익 때문에 절대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자기 예산을 놓지 않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중앙센터 역할과 예산, 인력.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두 번째 패널 토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 재활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미국의 의료비가 한국의 30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병동에 사실은 환자 수보다 치료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집중적인 케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답답해서 외래에서 환자 보는데 수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 이야기지만 무슨 뜻이냐면 한두 명밖에 이 치료에 개입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그 지원이라 그럴까요? 받침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도 답답해서 이 한이 쌓여가지고 그럼 치료 재활이라도 좀 하게 예산 주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이 투입되고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 이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상태에서 다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역학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마약류 사범자 수만 가지고 현재의 역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학조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정책의 효율성을 검증할 리서치를 할 수 있으며 뭐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센터장님, 과장님 답답하셔가지고 제로인 예산을 치료 재활이라도 좀 해달라.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그 리턴 콰이어의 노래 중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기쁨의 날이 어린이. 이건 환자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해당됩니다. 정부나 정책 위반자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해되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속아왔거든요. 기쁨의 날이 올 걸로 생각하고 이 정책 그 토론회를 또 기쁘게 끝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그래도 유혁 교수님이 복지부는 참 중립적으로 일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제 일하는 스타일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부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치료 재활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반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직업 재활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우리 센터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자분의 직업 재활이 마지막이다. 그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라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가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재활할 수 있는 즉 지급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좌장으로서 충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울분이나 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치료 재활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원래 중독 치료의 목표가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